인사 먼저 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튜버 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별로 시리즈 책 읽기를 하는 북튜버 한세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비를 바로 뽑아볼까요 그러면? 네. 세랭님부터. 네, 제가 먼저 뽑아볼게요. 이 비밀인 거죠? 아, 비밀인 거죠. 저만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다, 어? 이렇게 접어왔네? 아, 이렇게 다 접어왔습니다. 우리 15개나 접어왔거든요. 제비를 뽑았으니까 각자만 네. 확인해 주시고. 아, 그래요? 기대됨. 어떤 노잼 질문이 있을지. 유잼 질문이길 바람. 낙서님 또 노잼 전문이니까. 어렵다. 안 읽은 책도 괜찮은가요? 뭐 상관없죠. 아, 용감한데? 제목만 보고 선택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도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준비되시면 한 분씩 출발하셔서 책 가져오시면 돼요. 책을 갖고 와봤죠? 그럼 네. 질문 받았을 때 어땠나요? 그러니까 질문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아, 질문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약간 안일했다. 질문이 약간 노잼이었다? 아, 좀 약간 평탄했다. 제가 이제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봤지만 생각보다 재밌는 질문을 뽑아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 누가 이런 노잼 질문했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누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한 분부터 하시죠. 저부터? 네. 질문 제공자.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가져온 책은 제인 오스틴의 설득이라는 작품이에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전혀? 네. 제인 오스틴 작품은 혹시? 제인 오스틴조차도 안 읽어봤어요. 이성과 감성, 오만과 편견. 영화만 봤죠. 영화라도 어쨌든 네. 보셨네요. 사실 이 책을 뽑은 이유는 저는 이제 작품의 내용과 관계가 되는데 특히 캐릭터와 좀 관련이 있네요. 원래는 다른 작품을 꼽으려고 했으나 그 책이 없었던 관계로 이 책을 뽑았습니다. 질문 알겠다. 질문 알겠다. 벌써? 벌써? 네, 벌써 알겠다. 맞춰보시겠어요 그러면? 질문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상형이 나오는 책. 그쵸? 질문 누가 했냐고. 혹시 보신 거 아니에요? 안케. 아니 왜냐면 여자가 주인공이잖아요. 지금 느낌이. 맞아요. 이거는 이제 N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이죠.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맞춰버리셨는데 제 질문은 이상형이 나오는 책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좋아하는 이치카와 다쿠지의 연애사진이라는 책을 보려고 했는데 그건 사실 캐릭터가 되게 귀엽고 그리고 제가 그 영화를 그 영화화된 걸 한 4, 50번 봤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영화된 그 여배우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항상 이상형으로 꼽곤 했었는데. 대만 여배우? 아니요, 일본 여배우. 아, 일본 여배우 누구죠? 미야자키 아오이라고. 국내 영화는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었죠. 그 작품을 꼽으려는데 그 작품이 없어서 이걸로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상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외모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책에서 외모적인 걸 보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이미지화되지가 잘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바라왔던 어떤 인생의 그 소울 파트너라고 하면은 소울 파트너. 거창하다.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동반자라고 하면은 항상 그 말이 좀 잘 통하고 나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 사람을 항상 원했어요. 근데 이 제인 오스틴의 설득에 나오는 앤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상당히 지성이 있고 비록 여기에 내부에서 노처녀로 나오긴 하지만 지능이 뛰어나고 그래서 웬만한 남자들과 대화를 해도 전혀 이제 밀리지 않아요. 나이 상관없으니까? 나이 여기 노처녀라고 했는데 나이 상관없나요? 저 어저께 72살에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같은 공감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막 그 롤리팝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기에서는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이야기하면은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좀 제 지적 욕구를 같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동반자를 항상 원해왔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인 오스틴의 설득을 한번 꼽아봤어요. 많은 작품 중에서. 또 어디까지나 이상형은 이상형이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실 꼭 여자가 아니어도 그 사람을 뭐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게임분. 열린 마음. 커밍아웃을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내 지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뭘 물어봐도 알려줄 수 있고 같이 책에 대해서 깊게 토론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마음속에 원해왔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제인 오스틴의 설득에 나오는 사실 제인 오스틴 작품의 많은 여성 주인공 캐릭터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똑똑하지만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여자. 약간 현대적이네. 그렇죠.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이 작품을 골라와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이게 역시 고전. 아 역시 고전. 아 제가 진짜 이거 약간 얘기하면 투머치가 되는데, 이게 제임스 딘이 딱 여섯 권인가 소설을 썼는데 그중 마지막 작품이고 사후에 나온 거예요. 사실 제목은 펄세이션이에요. 설득이라고 돼 있는데 설득은 제임스 딘이 지은 제목이 아니라 사후에 휴고가 주관이 됐기 때문에 남동생이 지었나 아마 알고 있어요. 근데 제일 좀 독특한 부분은 기존의 작품들과 다르게 한번 여기에 여주인공이 까요. 까요! 자기야 까 사실은 노청이야 그래서 한번 결혼식에 놓쳐요. 그런 면은 제임스 딘의 본인의 삶과 가장 많이 닮아있다. 제임스 실제로 결혼식에 놓쳐 결국 결혼을 못하고 사망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많이 닮아있다라고 해서 저는 제임스 딘 작품에는 이 작품의 상대적 분량도 이성과 감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짧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때? 괜찮죠? 네 그렇죠. 다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제거 너무 싱겁게 끝나긴 했는데 재릉님의 저... 한번 네. 책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대박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혀 전혀 상관이 없는 너무 상관없는데? 것처럼 보이는데 상관이 있어요. 네. 그 상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럼요. 상관을 찾아내야죠. 대박. 내셔야죠. 질문이... 힌트를 조금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목이. 아 알았다 알았다. 어, 어떻게 알아? 여러분 저 아유 어떻게 좀 모른 척 하세요. 제비 혹시 본인이 만드셨어요? 아니요. 내가 만들었는데? 제일 재밌게 읽은 책이랑 제일 안 재밌게 읽은 책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런 제비를 만든 적이 아... 없거든요. 그렇구나. 난 모르겠지. 난 내가 제비를 만들었는데 모르겠지? 진짜 아? 뻔해요. 조금 더 일찍 읽었으면 좋았을 책? 아니요 아니요. 다이어트 연구소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 더 힌트를 아니, 주시거나 아니 본인이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기억이 안나 심지어 어제 오늘 새벽에 만들었는데 기억 대박 기억이 안나 뭘까요? 1g이라도 없어지는 게 아쉬워 네가 1g 사라지니까 나 관짝에 같이 묻히고 싶은 책? 아 아니요? 네가 1g이 없어지잖아 네가 사라지잖아 네가 사라지면 참 좋겠다 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책? 아, 맞아요. 아, 진짜? 대박. 네. 이렇게 두 책은 이거는 이제 네가 대박. 한 10kg 정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뜻이랑 이거는 넌 인간에서 실격이야. 아, 제목을 보고 했다. 네, 제목을 보고 했어요. 아. 질문이 정확히 풀이 뭐였죠? 크리에이티브하다. 이게 뭐예요? 아, 거기 나오는 사이가 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아 진짜 추천하고 싶다. 왜냐면 인간 실격답하면 기분 되게 나쁠 수 있잖아요. 네. 넌 인간 실격이야? 쓰레기야. 넌 네. 인간 실격이야? 이게 되게... 아, 이것도 진짜 기분 나쁘겠다. 네. 대박. 너 없어졌으면 좋겠어, 네가. 아... 조금이라도, 0.1kg라도. 아... 저는 약간 고민을 했어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사이를 좋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 내가 싫어지는 아~ 내가 싫은 이유를 만들어 줄 것인지 쓰레기 대단하다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이 진짜 대단하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었거든요 싫을 이유를 만들어 주는데 대박 네 싫을 이유를 만들어 줄 것인지 그래서 싫을 이유를 만들어 주겠다 근데 사실 진짜.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싫어하는 사람에게 책을 추천할 필요가 없지 싫어하는 맞아. 인간인데 왜 소중한 책을 추천하나 싶은데 오히려 되게 맞게. 제목을 보고 근데 저는 좀 약간 인간 실격은 좀 인간 실격은 최애책 아니에요? 좀 아까운 네. 것 같아요 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사실 와. 제목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책 자체는 되게 좋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작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읽히는 것은 약간 아깝다 그리고 다자이 오사무랑 닮으셨어요 다자이 오사무가 네 번의 자살 시도를 하고 생긴 게 약간 조금 맞아 약간 이게 병약하게 생겼고 질문이 노잼이었는데 질문 이상으로 잘 끌어내었다 이거를 내가 했으면 진짜 뻔한 거 나왔을 것 같아 싫은 사람이 주인공이 뭐 그런 게 나왔겠죠? 저도 만약에 이거 나왔으면 저는 동화책 쪽 아마 보지 않았을까 아... 똥 이런 거? 내 머리 위에 똥 싸지 마 아 그거 재밌는데요? 내 머리 위에 똥 싸지 마 말하는 것마다 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다음에 이제 한세님과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제가 고른 책은 후쿠오카 시리즈를 할 때 하려고 읽은 책인데 제목이 후쿠오카 살인이에요 후쿠오카 살인? 네 그러니까 후쿠오카가 제목에 들어간 책이 없는데 소설 중에서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어 우리나라 후쿠오카 살인 여러분 질문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최악이거든요 전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쏘시개로라도 지옥불에 던져야 돼 진짜 극단적으로 저는 질문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드는 제비라서 그거는 좀 쉽게 예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세렝님이 맞춰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틀릴 것 같은데? 돈 주고 샀을 때 아까운 집 아닙니다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네 내용이 마음에 안 들고 존재하면 안 돼 이렇게 책이 악평하기가 쉽지 않아서 걱정이 되네요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고소 제가 맞춰도 되나요? 저는 알 것 같거든요 맞춰보세요 결말을 바꾸고 싶은 책 아닙니다 아니 제비 진짜 제가 만들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만들어 새벽에. 근데 왜 하나도 못 맞추지? 배고 자고 싶은 책. 아 노노 안 돼. 아 근데 되게 비슷해. 비슷했어. 배고 자고 싶은 책. 비슷해. 그런 질문 없었는데. 알라딘에서 100원에 팔기도 싫은 책. 아니야. 그런 창의적인 질문을 만들 만큼의 어떤 제가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어가지고. 공개해야 되나요? 아 공개해 주십시오. 아, 못 맞추겠네요. 질문은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책. 아 그거였구나. 이제 기억이 나요. 제가 만든 게. 아. 어떤 점이 도대체? 최악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이 최악인지. 너무 최악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후쿠오카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죽이면 범행이 금방 탄로나니까 후쿠오카 여행 가서 사고사로 아내를 죽이는 남편 얘긴데, 아내를 죽인 이유, 아내를 죽이는 방법, 아내를 죽이고 나서 행동,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고 그거를 이제 수사하러 한국에서 경찰이 가거든요. 이름이 구밀라라는 경찰이 가는데, 그 여자가 그 성적인 화신이에요. 너무 자극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그 구밀라 형사님이 너무 그 문란의 끝을 달려요. 약간 도덕적 관념에서 요 정도는 좀 아 그거를 용납해 주실 약간 약간 보수적이신 편이신가요? 당연히 완급 조절이 있고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니까. 저 세상도 구제해 주죠. 아 근데 진짜 생각하지 못한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아, 네. 제가 질문들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전혀 생각 특히나 세렉님의 질문에서 인간 실격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조금도 1도 0.1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다이어트 책이 나올 거라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한재님이 말씀하신 책도 사실 처음 들어본 책이지만 아, 그런 책들이 있긴 있구나.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책 이름도. 작가님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약간 여기 중에서 읽고 싶은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딱히 긍정적인 책이 별로. 근데 저는 다자이 오사메 인간 실격 안 봐서 아직 안 보셨어요? 네, 보고 싶긴 해요. 아 진짜 좋아요? 만화로 봐도 되나요? 이토준지가 만화로 되게 잘 됐다고 하더라고. 엄청 많이 되게 괜찮다고 하던데. 보고 싶긴 해요. 저는 이토준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토준지 짱.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포스가 이토준지를 좋아한다는 것과 지금의 그 선글라스의 모습이. 코스염이 자꾸 입을 치지 않나요? 네. 음료수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야 돼가지고 조금 힘든데. 네. 약간 자기가 꼽아온 책을 어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네요. 저는 제 책은 자연스럽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긴 하거든요. 재미있고 좋은 책이고. 근데 약간 제인 오스틴을 생각보다 고전이잖아요. 근데 고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읽어보시면 약간 이거 그냥 요즘 연애 소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시에 거의 그렇게 읽히기도 했었고 고전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줄 만한 작가가 제인 오스틴이기도 해요. 연애 소설인데 또 그만큼의 시대상을 너무나 잘 담아서 마치 하나의 좋은 작품들은 그 시대를 그대로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토지도 그렇고. 그래요? 토지 읽어봤어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도 그렇고 몇 권째예요? 많이 힘들어하시던데. 지금 3권. 정말 시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도 되게 시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세렝님이 고르신 것 중에도 추천한다면? 저는 역시? 인간 실격은 진짜 이제 제가 골라온 뜻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또 저는 약간 고급스러운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분위기로 조지는 책 좋아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분위기로 조진다. 네. 아 분위기를 휘어잡는다? 네네네. 오케이. 어떤 분위기예요? 되게 인간 실격이라는 제목만큼 뭔가 어떤 하자가 있는 사람?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감정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자서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되게 색다른 저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라. 아 맞아요. 네. 제가 읽어본 사람으로서 너무 다릅니다. 네 너무 다른 사람.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신기한 면도 있었고 또 그래서 완전히 타자화해서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어요. 타자화해서 말 되게 고급스러운 말을 쓴다. 그쵸. 조지고 타자화하고. 역시 문창과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른 질문이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저희가 딱 하나, 두 개만 더 뽑아보도록 하죠.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아, 제가 또 뽑아보겠습니다. 술을 부르는 책. 좋다. 술을 부르는 책. 이거는 당연히 그 권여선 작가님의 안녕 주정뱅이 아니에요?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좋다. 안녕 주정뱅이는 전 갑자기 생각은 안 났었는데 말씀하시니까 딱 어울리긴 하네요. 그냥 안녕 주정뱅이야말로 주정뱅이들이 나오는 책이니까
되게 이 술을 부르긴 하거든요. 되게 근데 내용도 되게 씁쓸한 부분들도 많고 술을 진짜 한잔 하고 싶은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한잔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니까. 세링님은 딱 이 질문 봤을 때 뭐 어떤 작품이 생각나요? 저는 안녕주정뱅이 같은 경우는 생각이 나긴 났는데 저는 교수님이 20살 때 추천한 책이었거든요. 안녕주정뱅이가. 그래서 지금 5년째 안 읽고 있는데 교수님이 추천한 거는 좀 안 읽으시는 편? 아 교수님이 추천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속 하니까 저는 오정희 작가님 단편집을 많이 봤었는데 되게 술이 땡겨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약간 저한테 환상성이 좀 느껴지고 약간 아련하고 그래서 뭔가 잊지도 않는 옛날 생각이 나고 잊지도 않은? 네 잊지도 않은 막 70년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가난할 때 생각 나는 것 같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네. 없던 남자친구도 만들어서 헤어진 다음에 그 네. 슬픈 아련한 느낌 만드는 네 약간 기억 조작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죠. 하나만 작품을 추천해 주신다면? 오정희 작가의 중국인 거리? 전 사실은 처음 들어봐요. 오정희 작가 글을 아직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근데 중국인 거리가 옛날에 고3 때 필수로서 좀 그런 거 중에 하나 아닌가?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중국인 거리 되게 좋아요. 선생님 혹시 생각나는 책이세요? 저는 사실 인간 실격도 되게 술을 부르는 책 중에 하나예요. 아 전 있다. 뭐요? 저 먼저 하자면은 저는 은교. 아 은교 읽으면 왜 술을 불러요? 그 씁쓸한 맛에 술을 제가 실제로 은교 옛날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보니까 혼자서 이집 거 들어가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혼자 가운데 앉아 딱 봤는데 그거 보고 집에 걸어오는 길에 30분 정도 집에 걸어오는 길에 맥주 사서 봤어요. 제가 원래 술을 거의 마시지도 않고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게 영화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시인의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회의를 들여서 맥주 한 캔을 홀짝홀짝 마시는 기억이 나요. 선생님 있으세요? 발토메르스라는 독일 작가의 책인데 꿈꾸는 책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거기에 보면 작가들이 모이는 마을이 있는데 그 술을 마시면 영감이 떠오르는 술이 있어. 근데 그거 되게 표현을 잘 해놨거든요. 딱 마셨는데 막 온갖 게 머릿속에 약간 마약하듯이 합법적인 마약 느낌. 국가가 허락한 이라. 그래서 그런 걸 되게 표현을 잘 해가지고 멋있더라고요. 그 책의 매력은 모든 게 다 책이에요. 책 도시. 아, 집도 책으로 만들어져 있고 책도 종류가 엄청 많고 먹을 수 있는 책, 집으로 지을 수 있는 책, 위험한 책, 사람을 공격하는 책 되게 많고 엄청 다양한 그 세계를 잘 그려놔서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방문하고 싶은 거기 있는 주막에 가서 그 느낌을 주는 술을 마셔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것도 역시도 예상치 못한 답변이네요. 아. 술을 부른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런 술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도 되지 않나 그 정도면. 왜 이건이 안 나오지? 신간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연결되는데 계속. 번역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아예 원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런 거까지 찾아봐야지. 번역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인기가 없으면 번역이 안 돼. 아니 그러지 않고 인기 많은데? 나만 알고 있나? 발토메르스 아셨어요? 아니요. 발토메르스 모르다니. 발토 베냐민은 아는데. 아, 발토 베냐민 누구야? 그 뭐 이제 원본은 아우라를 잃었다 뭐 이런 말. 아우라 이론? 네. 아, 그분. 다들 대단하시네요. 아는 척 원래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아는 척 하려고 북튜버예요.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봤는데 사실 뭐 우리가 야외 촬영도 처음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재미는 있네요. 다른 질문들도 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긴 한데 저희가 또 시간상 또 어떤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고 어떠셨어요, 선생님? 이 콘텐츠에 대해서? 표정이 약간 굳어있는 느낌이긴 한데 저는 책 얘기 이렇게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안 읽어본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다음에 좀 멋있는 책 얘기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만 알고 있는 작가 말고 저도 좀 이렇게 좀 인간 실격 이런 책 좀 얘기하고 싶네요. 고전 아니, 아니 세 개 지금 네 개 중에 두 개가 세계 고전이야. 열심히 만만한 게 고전이라서 낙서님한테만 만만하지 않나. 맨날 다 아는 거죠 이러면서 하는데 처음 들어봐. 다 아는 거죠? 네, 실수입니다. 세링님은요? 저는 여기 메인 자리에 앉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막내로서 굉장히 보호받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아. 캐리한 느낌 들지 않나요? 컨텐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코멘트를 안 해주시네요. 아 컨텐츠는 좋았어요. 아니랬다. 오늘 컨텐츠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사실 콜라보를 제대로 하는 게 처음이고 정말 야외 촬영을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긴 한데 너무나 두 분 다 잘해주시고 또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음에 같이 하게 되면 또 재미있게 봐주시고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